자, 이번에는 학생들의 이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변화 얘기입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문, 이과 구분 없이 배우는 공통 과목이 도입됩니다. 또 안전교과와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필수 교과도 늘어납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새로운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도한 학습량을 덜어내고 지식 위주의 수업과 평가 방식도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 모든 고등학생이 통합사회와 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장이융합의 기본이 되는 어떤 인문사회과학 기술의 어떤 균형 잡힌 학습, 그다음에 학생들이 정말 재밌게 몰입해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꿈같기를 펼칠 수 있는 교수학습, 그다음에 선택학습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교과별로 살펴보면 학습 부담이 크게 줄진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수학의 경우 학습량의 20%를 줄이자는 목표와는 달리 실제 8.7% 줄이는 데 그친다는 겁니다. 신설되는 통합사회와 과학 역시 배워야 할 내용이 많고 어려워서 오히려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론의 교육과정 개정은 양이 늘거나 아니면 줄더라도 굉장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총론의 방향과 강론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빨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과정 개정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반발도 거셉니다. 앞으로 초등학생은 안전교육을,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 없이 필수 교과를 늘렸다는 지적입니다. 현재도 정규 교과에서 안전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복되게 안전교과목을 신설해서 따로 가르치겠다는 것이야말로 학습 부담을 훨씬 더 많이 불러일으키는. 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교육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